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올해 수국꽃을 보고 색깔이 싹 변하면서 꽃이 물드는 것이 예뻐가지고 시골에 좀 가져다 심기 위해 이렇게 삽목을 해놨습니다. 이건 봄에 삽목한 거고, 이건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삽목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중에 대부분 이렇게 이제 뿔을 내리는지 잎이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늦게 삽목을 했는지 잎이 노란색이라 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인자 0.5cm 되는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눕혀가 다시 삽목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시골에 갖다 심을 줬고 하면 그냥 활착만 시켜서는 안 되죠. 그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눈을 한눈을 팔아도 한 1m 이상 되는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수국을 갖다 심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국을 좀 구입해가지고 몇 포기 갖다 심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수국들을 조금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의외로 제가 봄에 이제 화초들에게 뿌리 주려고 구입해놓은 액체 비료가 식물에게 뿌려주면 잎도 이제 윤기가 나고 잡뿌리도 많이 생기면서 뿌리가 풍성해진다 해가지고 한한달 정도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장마 때문에 뿌리가 많이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잎이 노랬었는데 잎 노란 것도 많이 사라지고 새로 나오고 있는 잎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뿌리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 가지고 수국이 자랄 거라고 크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잎이 몇개 나오면서 좀 많이 자라주었고, 여름에 삽목해 놓은 어린 새싹들도 잎도 더 파래진 것 같고 좀 애법 자랐습니다. 잎이 놓으면서 잎도 몇개 놓은 더 많이 놓은 것 같고 나름 만족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자, 가격이 너무 저렴해 가지고 조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액체 비료를 조금 뿌려줬다고 이렇게 좀잘 자라주는 것 같다가 어제 액체 비료 뿌려주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자, 액체 비료는 옛날에는 그냥 액체 비료는 화분 위에다 꽂아주는 것만 봤는데, 요즘은 이제 바로 식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뿌려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뿌려줄 때 너무 작게 뿌려주면 안 되고, 조금 이것처럼 입이 젖을 정도로 한 달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뿌려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기분 탓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삽목해 놓은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잘 자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액체 비료를 뿌려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건 한 달에 한
다 선제수분은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일잘 자라주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제 식물들이 이제 좀 있으면 실내로 돌을 시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예쁘게 자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뿌리가 걱정된다면, 요즘은 이제 저렴한 액체 비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한번 뿌려줘 보세요. 그러면 나름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